다른 곳에서 들은 이야기지만 미신을 믿고 따르다 보면 그곳엔 오히려 귀신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 토속신앙에 대한 선입견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공포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용실로 취업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미용실은 4층 건물이었는데 건물주가 저희 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은 토속신앙을 굉장히 신뢰하시던 분이라 믿으시던 분이라 건물 곳곳에 부적을 붙이시거나 1년에 한두 번 고사를 지내거나 했습니다. 2층이 미용실이었고 미용실에 수건 등은 옥상에 놀곤 했습니다. 낮에도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있는 부적들을 보면 기분이 묘해지고 그날도 고사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성당을 다니고 있어서 고사 지내는 동안 지켜만 보았습니다. 물론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고사가 시작되기 전에 고사떡을 건물 곳곳에 놓아두고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원들 각각이 이곳 저곳을 정해서 각자가 놓고 오기로 했습니다. 막내인 제가 맡은 곳은 옥상 바로 아래 3층. 대낮에도 음산하게 어두운 느낌의 무서운 곳이라 여겨서 빛의 속도로 내려놓고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고사가 끝나니 각자 떡을 놓고 온 곳에 다시 가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아까 한 번도 무서웠는데 다시 가야 한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과 함께 가고 싶었지만 각자 흩어져서 가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혼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3층을 향해 올라가는데 3층에 올라서서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떡을 가져올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제가 본 광경은 떡 주위에 형체가 분명하지 않았지만 우글우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걸신들린 듯 떡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려가야 모든 절차가 끝나고 집에 갈 수 있기에 두 눈을 딱 감고 떡을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분명 이상한 일이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는 하지 않고 그날 고사는 끝났습니다. 다른 곳에서 들은 이야기지만 미신을 믿고 따르다 보면 그곳엔 오히려 귀신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때 일을 생각해보면 그날 보았던 것들은 귀신을 보내고자 하는 원장님의 행동들이 어쩌면 귀신을 더 모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정석대로 설법대로 설명을 하자면 터에 올리는 정성은 1년 동안의 돈을 벌어주고 무탈하게 영업을 허락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거죠. 그리고 특별하게 내가 상문을 타거나 그 장소에서 누군가가 자살을 하거나 사고로 사람이 죽었을 때는 터에 지방용으로 박혀있기 때문에 그거를 털어내는 의식을 하죠. 그래서 터고사와 터의 정화와 그 안에 영가에 문제가 있어서 터를 달래는 치성이나 구타고는 또 각자의 목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무속 행위를 하신 선생님이 무슨 몫으로 했느냐
그것도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우글우글 모여서 먹는 그 모습은 어쩌면 그 터에 그렇게 있는 귀신을 쳐내기 위해서 밥을 먹여서 보내는 상황도 되고 굳이 끌어당긴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픈 지식으로 우리 토속신앙에 대한 선입견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종교를 믿든 교리와 도리를 배워가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해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꽃님들,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존재들도 같은 공간에서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공간을 정확하게 차지하고 있다는 거한번 정도는 곱씹어야 됩니다. 공포스러운 사연 재밌으셨나요? 사랑하는 꽃님들, 늘 가슴이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